자, BMW입니다. 네. BMW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iX를 시승하면서 그때 iX3라든가 i4라든가 이런 차들을 간단하게 만나봤는데, 야, BMW인데 무대 위에 다 전기차야. 아니, 일단, 오늘 진짜 BMW에서는 오직 전기차만 쫙쫙쫙 선보였더라고요. 네네. 처음부터 이제 미니도 전기차. 와, 아, 미니 하면 제가 또 한때 미니가 저의 또 그 드림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 한번 타볼까요? 지은 씨만의 드림카가 아니고 대한민국 네. 모든 여성들의 드림카 아닌가?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아, 색깔 너무 예쁘다. 투톤으로 네. 뭔가. 이게 전기차라 휠도 좀 다르고, 그리고 앞에 그릴도 뭔가 좀 달라. 전기차 느낌이 확실히 들게끔. 오. 한번 보시죠. 네. 미니의 첫 전기차. 저도 이 미니 동그라미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요거 뭐예요? 요거 구전, 이거 신기하다. 요거 귀여운데요?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시트도 요 원래 이렇게 돼 있나요? 나 말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할래. 지은 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기본적인 그 미니의 어떤 시그니처 마크들을 다 가져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다 전기차로만 딱 변신한 건가 봐요. 네, 기본적으로는 현재 미니랑 디자인이랑 뭐 파츠들이 네. 다 똑같고, 전기차를 상징하는 요소들만 들어가 있고, 이런 옐로우 빛깔들 네, 그런 요소들만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니가 워낙 사랑받는 차잖아.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되면 네. 아, 엄청나게 많이들 타고 다닐 것 같아. 전기차를 타니까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네?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게 돼. 아, 왜냐면 이게 부담이 없으니까.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쵸. 진짜 많이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예쁜 미니가 전기차가 되면 진짜 많이 타고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가뜩이나 인기가 많은 미니차인데 거기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까지 딱 등장을 하면 정말, 그리고 뭐 아주 뭐 장거리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특히 이제 도심에서만 운전하는 분들은 뭐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드디어 미니도 이제 올 것이 왔군요, 전기차가. 자, 다음은 이거 BMW iX3인데 요거는 X3의 전기차 버전. 그러니까 네. 기존 X3랑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릴이 전기차라서 막혀 있잖아. 기존에는 뚫려 있었는데. 맞네. 네, 그렇죠. 네. 뚫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X3가 워낙 인기가 많은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SUV인데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요거는 뭐 실내도 보시면 기존 X3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오. 사실 X3 정도만 네. 돼도 공간 자체가 뭐 충분히 좋으니까 X5로 가면 뭐 어마어마해지겠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차급 자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시는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라는 거지. 그렇죠. 드디어 이런 시대가 왔네요. 와, 이제는 정말 뭐 전기차가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 전기차에서 엠블렘도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잖아. 네? 전기차여가지고. 여기도 네, 그렇죠. 스타트 버튼도 블루로. 자,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네. 옆에 차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3를 전기차로 만드는 모델인 반면에 네? 요거는 지금 iX거든요.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만든 모델이에요. 아, 오직 전기차로만. 네, 요거는 지금 이미 우리가 어저께 시승도 했는데 간단하게만 요 시승했 이거 내가 탔던 그 차 아니야, 이거? 색깔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iX인데 얘는 숫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네, 숫자가 없어요. 얘는 iX3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iX5급이긴 한데 X5를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든, 그래서 SUV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이어서 네. iX라고 부르는 거죠. 일단 우리가 시승을 했으니까 통과. 자, 네. 그다음에 와, i4. 이쁘다. 이 지금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길쭉하게 지금 생겨져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고. 저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사실. 아직은 네. 좀 어색하구나.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벌써 조금씩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있어. 아, 진짜? 네.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여기 뭐 쓴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뭔가 그 마스크 쓴 거 같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느낌.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분명한 건 확실히 조금씩 계속 익숙해져 가고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시리즈를 전기차로 만든 네. 그래서 i4잖아요. 요거는 이거 실제로 나오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오! 와, 여기 쫙 시원하게 보이네요. 다 오, 야. 근데 진짜 시원하다. 야, 이 진짜 모니터가 네. 진짜 잘 해놨네. 이거는 커버드도 제대로 커버드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네. 것들도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맞춰놨네요. 지금 하늘색, 네. 파란색, 빨간색 요게 그 M, BMW M 로고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색깔이 세 가지가 들어가 같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고 네. 전기차여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야 이거 네.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사이즈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이즈가 뭔가 딱인데요? 그렇죠. 네. 카본으로 되어 있고 아 여기도 다 카본이고 네네. 여기랑 일단 모니터가 시원해서 그러니까 보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네. 뒷모습은 딱 깔끔하고 좋네요. 네. 이것도 이제 i4의 M50 모델이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전기차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와 이거 신기해 이거. 와. 아, 얘도 전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기 스쿠터인데 디자인이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전형적인 정말 미래의 오토바이 느낌.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 오. 여기서 앞에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옆으로 이렇게 딱 오니까 네? 길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와 이거 앉아봐도 되나? 어 앉아봐도 잠깐만, 되던데요? 잠깐만 제가 한번 앉아보죠. 라이더 와. 본능을. 야 이거 스타일이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전기 스쿠터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데? 요것도 시판은 내년부터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스타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게 전기 스쿠터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적인 느낌을 제대로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지금? 그런가요? 오. 모르겠어. 멋있네. 그 다음에 이 옆에 이건 뭐지? 이 때가 묻어있는 이 미니는 뭐지? 왜 갖다 놨을까? 빈티지 같은 느낌. 때가 막 묻어있고 안에도 막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여기 딱 써있잖아요. 폴 스미스와 네. 뭔가 협업을 해서 콜라보한 요거 네.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결국 이제 친환경의 문제거든요.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주행하는 동안에는 어쨌거나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그쵸. 않으니까 환경적이긴 한데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지 완벽하게 친환경적이려면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차도 실제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문제니까 이게 이제 그런 철학을 담아가지고 네. 특별히 한 대만 완전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재활용하는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차를 한 대만 만들었다는 거지. 와. 아 그래서 내부가 보면 어떤 가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네. 다 어디선가 다 재활용한 거란 거지. 저 스트랩으로 네. 만들어 놓은 손잡이로. 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뭐 이것저것 막 추워 와가지고도 이런 걸 네. 만들 수 있나? 어 멋있는데. 자, BMW도 둘러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다 전기차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iX를 시승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BMW 하면 주행의 즐거움, 그 역동성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 iX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좀 부드럽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BMW도 뭐 바뀌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 과도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전기차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향후에 또다시 BMW 다음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BMW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단하다. 미니 같은 경우에도 미니 너무 예쁘고 좋은데 사실 예쁘고 앙증맞은 모습과는 다르게 운전할 때는 좀 파워가 필요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희가 좀 주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미니의 전기차는 어떤 시승감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지금 오늘 다 전기차들 모델만 만나보니까 BMW가 앞으로 어떤 이 미래차를 선도하겠다는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똑같은 멘트 저기서 또 할 것 같은데 자, 다른 데로 가보시죠. 네.